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북구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위원회의 양금희 의원입니다. 적반하장, 검찰 고발, 무엇을 덮으려는 것인가? 한수원은 즉시 고발을 취소하고 검찰은 진실을 밝혀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얼마 전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성진 교수는 2년 동안 한수원 이사를 지냈고 이사들 중 유일하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윤규 산업부 전 장관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 두절한 채 숨어 있을 때 조성진 교수는 당초 요청되었던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정인으로 자진 출석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을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산업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양심적 정원자를 고발한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즉시 조성진 교수 고발을 취하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처럼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시작하고 산업부 한수원 압수수색과 핵심 인물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월성 1호기와 함께 중단 폐쇄되고 있다. 무엇이 다급해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가? 무엇을 숨기려고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 헌법 정신까지 중단시키는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사태의 주범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대구 북구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의원입니다. 적반하장, 검찰 고발, 무엇을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한수원은 즉시 고발을 취소하고 검찰은 진실을 밝혀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얼마 전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성진 교수는 2년 동안 한수원 이사를 지냈고 이사들 중 유일하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윤규 전 장관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채 숨어 있을 때 조성진 교수는 당초 요청되었던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정인으로 자진 출석하여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 진실을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한수원과 산업부가 오히려 양심적 정원자를 고발한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즉시 조성진 교수 고발을 취하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처럼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시작하고
산업부 한수원 압수수색과 핵심 인물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월성 1호기와 함께 중단 폐쇄되고 있다. 무엇이 다급해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가? 무엇을 숨기려고 국가의 근간인 상권분립 헌법 정신까지 중단시키는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사태의 주범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속력 없이 수사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